코알라의 지문은 인간의 지문과 비슷하다. 지문이 너무 비슷해서 전문가들조차 지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강아지가 꼬리를 왼쪽으로 흔드는 것은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흔들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다. 상어는 몸이 뒤집히면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다. 양처럼 길고 곱슬거리는 털이 나는 돼지도 있다. 비버의 이빨은 변색된 것이 아니라 많은 철분을 가지고 있어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마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이다.